이제 분류하는 건데 이 분류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냐 이게 중요한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내용에 따른 분류하고 형식 요 두 가지 형식 내지 방법에 의한 분류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와요. 나머지 기능이나 효력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 일단 보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13페이지 피시면 내용에 의한 분류 해서 나와 있지. 먼저 제일 먼저 요 내용의 분류 중에 기입등기를 잘 보시라. 기입등기. 기입등기 핵심은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록한다. 그래서 저기 새로운 등기 원인 새로 등기부에 기록 요게 핵심적인 단어지. 여기 기입등기 해당을 체크하라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뭐냐면 보존등기 그래서 보이설 이전등기 설정등기 요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자 보존 이전 설정등기 기입등기라고 그래. 보이설 알았죠? 보존은 오히려 소유권 보존 요거 하나밖에 안 쓰는 거예요. 이전은 각종 이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다 이전이야.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야. 전세권 설정 저당권 근장권 설정 임차권 설정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요 세 가지 등기는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쓴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필정보 만들 때 요 세 가지 경우는 등기필정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존 이전 설정 이 세 가지 뭐라고 한다? 기입등기.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건물 신축했어. 건물 하나 신축했다. 그럼 새로 부동산이 생겼지. 이건 원시취득. 어떻게? 민법 187조에 따라.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등기부를 만들라. 무슨 등기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래야 등기부 개설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등기를 한단 말이야. 등기. 근데 이 등기할 때 이 등기부 기본 구조 어떻게 생겼다 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런 세트로 이루어졌다 했지? 자 표제부는 뭐라고 했지?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표제부는 뭘 쓴다고 여기? 부동산 표시. 갑구는 뭘 쓴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록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요 건물 신축한 사람이 보존등기 할 때 보니까 자 먼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여기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렇게 됐다면 자 건물 면적이 얼마냐 100제곱미터에 예를 든다.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건물 소재 집원 구조 종류 면적 부속 건물의 사항은 요 표지부에 들어가. 면적이 얼마라고 100제곱미터 써야지. 소유자가 누구라고 에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가 있다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비담보채권 1억 저당권자 비 이런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항이 다 들어갔잖아. 이걸 뭐라고? 기입등기. 여기 소유권 보존했으니까 무슨 등기라고? 기입등기. 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이게 무슨 등기야? 기입등기.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실체관 실체 이게 외관이 등기야. 외관 등기. 그럼 실체관계 외관은 어떻다? 딱 일치 부합하는 거. 그렇지? 저 부동산 표시도 등기와 맞고 소유권자도 맞고 저당권자도 맞고 다 맞아야 돼. 항상 이렇게 맞으면 좋은데 기입등기를 통해서 실체관계와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 부합을 딱 맞아야 이렇게 봐요. 여러분 얘기하면 이게 몸이고 여러분 몸이고 이게 옷이야. 옷을 입었다 몸에 옷이 몸에 맞죠? 응? 근데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으면 어떡하지? 안 맞으면 어떨 거냐? 이러니.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맞춰야지, 그렇지? 안 맞으면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맞느냐? 봤더니 자 실체관계 등기가 불일치가 생겼다는 거 불일치. 그래서 예를 들어 옷을 샀는데 옷이 너무 커 이뻐서 입으려고 봤더니 너무 적거나 너무 커. 자 너무 적다. 내 허리가 너무 살이 쪘어.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살을 빼는 방법도 있다. 또 어떤 방법? 옷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좋아. 지금 살 뺀다 했지? 신발을 봤어. 너무 예쁜 유리 구두 같은 게 있어. 샀어. 예뻐서 신으려고 발을 넣어보니까 발이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을 자를 거야? 발을 자를 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 실체와 등기 관계 있을 때 요 실체가 있는 부동산 현황 그대로 표시한 거니까 실체에 맞게 외관인 등기가 형성되는 거야. 그럼 이건 부합해야 되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냐? 맞춰야 돼. 어떻게 맞추느냐? 등기를 바꿔서 맞추는 거지 실체를 바꾸는 게 아니야.
여기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옷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뭐 어떤다고? 옷을 바꾸. 내 몸은 고정돼 있어. 옷만 외관만 바꾸는 거야. 이게 각종 등기야. 그래서 여기서 기입등기를 하고 나서 이게 일치했는데 불일치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일치하고 요 등기를 바꾸는 거야. 이 바꾸는 등기가 자 요게 다시 여기서 등기와 실체관계 요건 상호 뭐 해야 된다고?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불일치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등기와 실체관계 불일치가 생기면 이걸 일치킬 때 자 얼만큼이 안 맞냐를 보는 거야. 그래서 자 전부가 안 맞느냐 일부가 안 맞느냐 일부가 안 맞느냐 전부가 안 맞느냐 이걸 보는 거야. 일부가 안 맞을 때는 어떤 등기가 있냐? 두 가지 등기가 있어요.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 변경등기와 경정등기가 있다. 자, 등기와 실체관계 얼마? 일부가 불일치하면 변경, 경정 두 가지 등기를 하는데 변경, 경정의 차이점은 자 후발적 사유로 후발적 사유로 일부가 불일치하면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고 원시적 사유로 원시적 사유로 일부가 불일치하면 경정등기 하는 건데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 등기를 완료 마친 시점에서 마치고 완료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원인이 발생했다면 이건 후발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있었던 차고나 유루 빠트림 원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이 지금 등기가 딱 됐는데 보니까 딱 맞았었어. 면적도 막 다 맞았었어. 근데 소유자가 등기하고 나서 건물 증축해서 여기다 옥탑방 하나 더 올렸어. 증축해서 50제곱미터만큼 실체관계의 변동이 생겼다. 몸에 살이 쪘어. 100kg 나가던 사람이 150kg 늘어났어. 옷이 안 맞지. 그럼 옷을 바꿔 입어야 돼. 그때 이건 언제 처음에 살 때는 맞았는데 나중에 살 쪘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무슨 등기한다? 변경등기에 대해. 부동산 표시 변경. 왜? 후발적 사유로 등기하고 나서 변화가 생겼으니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때 변경등기를 통해서 어딜?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아니고 처음에 이게 실제 100제곱미터의 건물 신축했는데 등기부에 봤더니 110제곱미터 면적만 조금 차이나. 일부가 안 맞는데 면적만 일부 안 맞아. 왜 안 맞느냐라고 살펴봤더니 A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착오로 1빵빵이라고 쓸 걸 110이라고 잘못 쓰는 거야. 이거는 등기하고 나서 원인이 생겨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생겼으니까 요거를 실체관계에 맞게 이렇게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표시 경정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경정. 원시적 사유를 불일치는 경정.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변경. 아셨죠? 그 다음에 전부가 안 맞을 때 우리가 말소등기하고 멸실등기가 있어. 말소와 멸실등기가 있다. 이렇게. 그럼 말소등기는 뭐냐? 일단 전부가 안 맞는 건 멸실록 똑같은데 말소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즉 등기사항을 말합니다. 이거 등기사항. 이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후발 묻지 않고 이유 묻지 않고 부적법 불일치하는 거야. 어떻게 불일치하냐? 여기서 보세요. 얘가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다면 이 을구에 가면 이렇게 등기부에 나와 있어. 을구에 자 저당권 설정이 됐습니다. 피담보 채권 1억이고 저당권은 비다. 이렇게 등기해놨었는데 이게 기입등기한 거야. 저당권 설정등기 했으니까. 그런데 채무자인 A가 돈을 다 갚았어. 그냥 전액 1억을 다 갚았어.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니까 주된 권리가 소멸하니까 종대인 권리 저당권을 등기 없이 소멸한다. 어디에 따라서?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저당권을 소멸한 거야. 왜? 돈을 다 갚았으니까. 주된 권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등기부에 저당권 남아있잖아 이거. 돈을 갚으면 저당권이 아 이제 돈을 갚았으니까 나는 이제 사라져야 되겠다. 스스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말소를 해야 될까요? 이건 지우지 않은 이상 남아있단 말이야. 돈을 갚았어도. 즉 다 갚아서 전부가 부적법한 거야. 이게 전부가 안 맞아. 다 갚았으니까. 효력이 없어. 그냥 무효이등기란 말이야. 이게 다.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말소해야 돼. 그럼 말소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놓은 거야. 2번 1번 저당권 말소라고 써주고 1번 저당권 등기 지워요. 이렇게 빨간 선으로 실선으로 말소의 뜻을 기록해줘. 붉은 선으로 지워줘.
그럼 여기서 자, 요 2번이라고 쓴 게 말소 등기일까? 빨간 거 칠한 게 말소 등기일까? 예? 아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자,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야. 여기서 노란 글 쓴 거 주등기로 한 거 요게 말소 등기. 말소는 항상 이렇게 독립된 번호로 말소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 말소했다면 요 해당된 내용은 지워야 돼. 이렇게 지우는 걸 원래 한자로 주말했다. 붉은 선으로 지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말했다. 이게 빨간 선으로 끈 거예요. 실선을 그어준 거예요. 그러면 말소등기가 나면 항상 빨간 선이 나와야 되겠지? 말소했는데 빨간 선이 안 나왔다.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역시 똑똑해요. 여기. 젊어서 금방 키웠어. 내 말 잘 아주 금방 알아듣는 거 보니까 아, 굉장히 예, 이해가 빨라. 옛날에 제가 저쪽 오늘 학원에 가서 강의해 주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경매를 했었어요. 경매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권리 분석하고 나서 이제 나 강의 딱 끝나고 들어가는데 등겨놓는 과정에서 교수님 이 권리 분석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있네요. 뭐, 저당권 처음에 난 권리 분석해서 이거 딱 다 입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등기부 딱 대보니까 말소든 저당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이게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니 저당권이 살아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엄청나게 놀랬잖아요. 아니 그 다시 한번 봤어. 근데 저당권 말소했는데 이게 살아있더라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데 좀 기다려. 내 강의 끝나고 등기소가 바로 옆이니까 가가지고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한 사유가 생긴 거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거야. 그래서 가만히 왜 그런가 이런 일이 생기나 봤더니 원인을 찾았어. 강의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머리 딱 굴려봤더니 거기 프린터가 칼라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빨간색이 안 나왔어. 칼라로 출력해버렸어. 칼라 출력했는데 빨간색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흑백으로 한번 출력해봐. 그랬더니 흑백으로 했더니 회색으로 쫙 커버렸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야. 즉 말소등기 하면 손이 안 가는 경우는 없어. 칼라로 하면 빨간색 가고 흑백으로 출력하면 회색으로 딱 거져 있어. 알았죠? 그래서 요게 말소등기야. 독립등기로 한 거 요 내용에 따라 지운 거고. 얼마가 부적법하다고? 전부가. 전부. 등기상에 얼마가? 전부가. 일부면 말소를 못해. 전부가 부적법해. 그 다음에 멸실 등기 뭐냐? 멸실 없어졌다는 거야. 무엇이 없어졌냐? 이거는 해당 부동산이야. 부동산. 이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 멸실됐다는 거야. 어떻게? 건물이 전부 화재로 다 타버렸던가? 건물 전부 철거했던가? 이럴 때는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를 해. 근데 만약에 건물이 일부만 멸실됐다. 2층짜리 집인데 100제곱미터 화재가 나서 2층은 불타고 1층은 남았어. 50은 남았어. 그럼 멸실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됐잖아. 건물 살아있으니까. 1부동산 1등기로 원칙상 등기부가 있잖아요. 건물 있으니까 등기부도 있어야 돼. 근데 면적만 얼마로 바뀌었다? 50으로 바뀌었으면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부가 안 맞으니까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건물이 부동산 토지 건물이 얼마가 전부가 없어졌을 때만 멸실 등기를 하는 거지. 만약 일부란 말이 나오면 일로 가야 돼. 후발적 사유 일부 불일치니까 변경 등기를 한다. 요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전부 또는 일부 문제. 즉 전부 또는 일부 문제와 연결된 게 회복 등기. 회복 등기. 근데 이 회복 등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원래는 말소 등기와 대비되는 것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었어. 말소 회복 등기는 뭐냐?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등기상의 이건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했으면 말소 전 상태로 돌려놔야 돼. 이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고. 등기 형식만 달라져.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로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부기 등기. 등기 형식만 달라진다. 그런데 요 말소 회복 등기 여전히 존재하고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것이 있다가 지금 의미가 없어졌어. 요 멸실 회복. 이 멸실 회복은 멸실 등기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것은 등기부에 문제 생겨. 등기부 자체. 이건 등기부. 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 등기부를 회복하는 건데 지금은 요 등기부는 전부 다 전산화 됐다고 했어. 전산 등기부. 그리고 자, 등기부 부분 자료를 만들어. 등기부 부분. 이 부분 자료라는 것은 전산 등기부를 하나씩 다 복제해 놔요. 하게 되면
백업 파일을 만들어 놔. 그래서 이 전산 등기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파손됐을 땐 복구시켜 버려 그냥 직접. 그러니까 요 멸시복 등기 절차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종이 등기부 썼을 땐 대법원장이 3개월 이상 공고 내려가지고 신고 받아가지고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요게 등기부 부본 자료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내용에 따른 분류할 때 첫째 기입 등기 세 가지 기억하라. 보이설 알았죠? 자 불일치할 때 일부가 안 맞으면 변경 경정. 변경은 후발적, 경정은 원시적. 전부가 불일치한다. 말소 멸실. 말소는 등기상 등기 기록 내용을 얘기합니다. 멸실은 부동산 자체가 얼마 전부가. 그리고 회복 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가 나와야 돼. 이때 말소 회복은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말소 전 상태를 회복하는 등기인데 전부 회복은 주등기고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등기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내용에 의한 분류. 알았죠? 그 내용이 여러분들 13페이지부터 해서 14페이지까지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이 개념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다 체크하셨어요? 안 했어? 그럼 또 해줘. 그런 건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변경 등기다. 협의 변경 등기가 이게 바로 13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후발적으로 일부의 변경이 생겨서 불일치.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정 등기 가보면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한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일부. 원시적 불일치 이 단어가 딱 떠올려야 돼. 말소 등기는 자 등기상의 전부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멸실 등기 핵심은 부동산이 핵심이에요. 부동산 멸실 등기 핵심 뭐라고? 부동산. 부동산의 얼마가 전부가 멸실인 게 멸실 등기며 말소 회복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들어갔지?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대신 전부 회복은 주등기로 하고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등기로 한다. 이런 차이밖에 없어. 그다음 내용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요 내용에 따른 분류와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는 참고로 지금 처음 온 사람들 등기부를 모르니까 다시 등기부 양식을 하나 간단히 봅니다. 어디 제 2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11, 12월에 다 설명한 내용이지만 54페이지, 55페이지 좀 봐보세요. 거긴 전부 다 주등기만 있어. 뭐냐면 자 거기 보면 토지등기부도 표지에 비한 뭐가 있다 앞에 표시번호 갑구나 여기엔 뭐가 있다 그랬지 순위번호 권리관계니까 건물등기부도 표지에 비한 뭐라 표시번호 갑구나 여기는 권리관계니까 순위번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표지에 보는 표시니까 표로 가야 돼 표시번호 갑구나 여기는 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권리는 순서가 있단 말이야 순위번호가 있다 얘기야 그런데 번호가 이렇게 쓴 거 거기 번호를 보면 표시번호든 순위번호든 자 독립적인 숫자 이렇게 1, 2, 3 이렇게 쓴 걸 이걸 주등기라고 그래. 주등기 다른 말 독립등기 근데 여기 쓴 게 있고 여기 지금 없지만 2번 등기에 대해서 뭔가 또 2번에 여기 하나 붙어있다 이 가지번호 이걸 가지번호라고 그래 2-1 이렇게 붙인 걸 가지번호를 붙였다라고 그래. 이걸 부기등기라고 그래 2번에 대한 부기 1호 이런 얘기야 2번에 대한 부기 2호 요거 이렇게 뒤에 붙은 거 이런 걸 다 무슨 번호 나온다 이걸 부기 등기라고 주등기 뒤에 꼬리를 붙여놨어 알았어요? 이런 걸 부기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뭐냐 이렇게 주등기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요 부기 등기는 뭐다 요거는 예외야 예외 예외로 하는 건데 특별히 규정이 있을 때 규정이 있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시험에 나온다면 원칙인 주등기가 많이 나오겠어 예외인 부기 등기가 많이 나오겠어 아니 원칙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예외를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아 예외가 시험 문제는 예외 항상 시험 문제는 예외를 잘 내 원칙은 당연히 안다는 전제에서 예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예외를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 책 같은 데 보면 이걸 이제 막 쭉 나열해 가지고 여러분 정리가 어려운데 이렇게 자 지금 보세요 주등기 같이 독립된 번호가 주어진 게 있고 부기등기처럼 주등기 뒤에 붙인 거 여기다 이런 걸 부기등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어 2번에 부기 1호가 있다 여기에 다시 부기 1호 이걸 뭐다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역시 부기등기야 이것도 근데 여기서 부기등기에다가 또 부기등기 여기다 그럼 다시 또 하면 안 되느냐 재미들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없어 여기까지만 있어 부기등기 부기등기까지만 알았죠?
이건 여하간 이것도 부기등기야 결국. 그럼 등기는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눠지는데 유형이 이렇게 항상 자 첫째 어떤 건 항상 주등기만 하는 게 있어. 어떤 유형 보니까 항상 부기등기만 하는 게 있어. 자 근데 어떤 거는 주등기로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 부기등기 할 때도 있어. 요게 이제 여기서 선택권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옵션이 주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낼 때 요걸 잘 언급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주등기로만 하는 것 중에 기억할 건 소유권, 즉 소유권에 관련된 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건 다 주등기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보디 표제부에 하는 등기 다 주등기 항상. 그 다음에 특수한 것 중에 지금 아까 말소 등기는 부기 등기를 말소하든 주등기를 말소하든 말소인 항상 뭐다 주등기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이건 표제부에 사니까 원래 주등기인데 일단 멸실 등기 이렇게 몇 가지 알아둡니다. 소유권 관련된 것 무조건, 그 다음에 표제부 무조건, 그 다음에 말소와 멸실 이 두 가지 기억해 주면 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은 항상 주등기다. 그 다음 여기 항상 부기 등기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특약 등기야. 특약. 이 특약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부기등기야. 뭐 환매특약, 그 다음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 민법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않을 걸 특약했다든가, 권리 소멸 약정 특약사항이다. 이런 거 다 뭐한다? 부기등기. 그 다음에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어. 권리질권. 이건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는 권리질권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 명의자 이름 바꿨다, 이름을 개명했다 또는 주소를 바꿨다, 표시 변경이나 경정 이런 것들은 다 부기 등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요거 권리질권, 소유권 이외 권리, 등기면 표시 변경, 경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가 이게 이 중 요거 둘 다 요게 이제 다섯 가지 기억해야 돼. 둘 다 되는 거 제일 많이 나온 거 첫째 요게 나 권리 변경이나 자 권리의 변경 등기나 권리 경정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원시후발 차이밖에 없으니까. 권리 변경 경정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 이해관계인 문제 나와야 돼. 이해관계인이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낙서 있으면 부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관계 승낙서 유무 이걸 어디다 써놔. 어디 앞으로 가서 거기다 쓰지 말고 자 어디 15페이지 거기면 부기등기 있지? 그 14페이지 하단에 주등기로 하는 거 있고 15페이지는 부기등기라고 쭉 나열됐잖아요. 이 중에서 요거 요 정도는 알아두면 요거 몇 개 안 돼. 네 개 정도? 여기 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권 요거 다섯 개 여기 다섯 개가 있어. 요거 다섯 개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 구분하면 이제 문제 해결되는데 나중에 공부 좀 하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서 첫째 권리 변경 좀 이따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이 저당권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면 이건 부기등기야. 그 다음에 좀 아까 했던 거 어떤 거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떻게 된다 했지?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강론에서 따로 할 거 없어요. 다 정리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가등기. 요 가등기는 본등기가 무조건 모든 걸 결정해. 결정은 본등기다. 즉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이렇게 결정은 다 본등기가 결정하더라.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이 처분 제한 등기란 가압류 과처분 등기입니다. 자,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를 했다든가 법원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다든가 이런 가압류 과처분 등기는 이건 대상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전세권 가압류라든가 저당권 가압류 이런 게 있다면 이건 부기등기.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다섯 개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첫째, 이게 제일 많이 권리 변경 경정. 이게 많이 문제돼. 자, 권리 변경 경정. 이걸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한번 지금부터 저거 조금 적으시고 요 정도만 적어놓으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 있어. 좀 적으셨어요? 그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권리 변경이란 뭐냐? 여기서 요 첫째 해마다 나오는 등기상 이해관계를 이해해야 돼. 등기상 이해관계. 이건 뒤에서 강론 계속 나옵니다. 이해관계는 말 그대로 용어를 보면 이해관계인 이렇게. 여기를 보면 이해,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실제는 이건 문제돼 아니에요. 여기 그렇다고 손해 관계인, 손해 관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해 관계인이라고 그래. 등기상 이해 관계. 그러면 등기상 이해 관계 되려면 요건 세 가지 갖춰야 돼. 첫째,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기록. 그다음에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이해 관계인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거 A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자, B에게 1순위 전세권 설정. 전세금 1억짜리. 2억짜리 아파트예요. 여기 C한테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등기부상 어떻게 나타났다? 소유권 2회의 권리니까 어딜 봐야 돼? 얼굴 봤어. 여기에 1순위 이렇게 전세권 설정 전세금 1억짜리가 있고 A, B, B. 그다음에 2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여기는 설정자, 여기는 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해당 권리를 가진 사람, 권자. 그러면 이때 설정 등기할 때는 설정 등기 누가 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에서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1순위 전세권자인데 전세금 얼마라고? 1억. 2순위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 얼마라고? 1억. 이게 2억짜리 아파트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전세권자와 설정자 간의 합의에서 전세금을 증액한다. 즉 이게 전세금을 증액하는 거 이거 올린 거 이게 뭐다? 권리 내용을 바꿔 권리 변경 등기를 해야 돼. 자, 증액 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 감액 등기도 할 수도 있지. 5천만 원 줄일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증감이 생기면 권리 내용이 바뀌는데 먼저 증액하는 경우를 봤더니 이게 올라가면 등기부에 이해가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이 누구냐? 등기부에 나와 있네. 여기 기록도 있고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 양립 가능성이 있어. 이걸 증액치면 얘는 손해봐.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 알았어요? 등기상 이해관계냐. 근데 감액 등기할 때 5천만 원 줄여. 얘는 등기부에 나와 있고 양립 가능성이 있지만 이익을 봐. 이익을 본 사람 이해관계 아니야. 즉 감액 등기할 때는 이해관계 없는 거예요. 증액 등기할 때만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C는 있지만 증액할 땐 이해관계인, 감액할 땐 이해관계가 없어. 알았어요? 그럼 언제 이렇게 증액 등기하려고 봤더니 누가 문제다? 요 사람이 문제다. 이 사람 등기상 이해관계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C라면 2억짜리 아파트에 1억 전세금 있고 1억 빌려줬어. 1순위 전세권자 전세금 2억 올린다고 그래. 승낙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럼 얘들 이거 증액 등기 못할까? 승낙을 일반적으로 하지? 승낙을 하지 않는다면 등기 역시 뭐로 온다? 주등기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3번 1번 전세권 변경을 하는데 전세금을 얼마로 올린다고? 2억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2억으로. 전세금을 올렸어. 이러면 승낙 안 하면 무슨 등기였다고? 여기 주등기로 했어. 그리고 종전에 이 1억을 지웠나 안 지웠나? 안 지웠어. 즉 주등기로 하면 종전상을 지우지 말아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B 전세금 3억 됐다는 게 아니고 1억에서 2억으로 변경이 됐는데 1억만큼은 C보다 선순위고 나머지 차액 1억이 후순위다 이런 얘기. 만약에 이게 경매로 2억 5천이 낙찰됐다. 그럼 제일 먼저 누구한테? B한테 1억을 주고 그다음에 C한테 1억을 주고 5천을 다시 A가 B가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렇게 승낙을 하지 않아도 뭐한다? 변경 등인 할 수 있는데 형식이 뭐다? 주등기로 한다 이러니.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인데 너무 마음이 더그러 알았어요 해줄게 승낙했어 그럼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승낙하면 요게 1번에 대한 부기등기로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전세권 2억으로 바뀌고 1억은 지우겠다 여기서 부기등기로 하면 종전상은 지우겠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B는 1순위 전세권자인데 전세금이 2억으로 바뀌었고 전액 C보다 선순위다는 얘기 알았어요? 만약에 이게 2억이 낙찰됐어 배당금이 2억이라면 무선 B에게 2억 전액을 주고 C는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 시 이해관계인 존재하면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면 종전상 지웠고 승낙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하고 지우질 않는다. 즉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하든 안 하든 권리 변경 등기나 경정 등이 실행된다는 얘기야. 뭐만 다르다? 등기 형식이 부기등기냐 주등기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 이해하면 처음 듣는 사람 엄청난 이해도가 빠른 거야. 다른 분들은 벌써 몇 달 공부했는데. 그래도 요 정도 내용 원리를 알겠어요? 원리. 원리를 터득하는 거, 원리를. 법은 원리를 터득하는 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라고? 권리 변경 경정은 이해관계 승낙 유무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해관계가 뭐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등기부에 나와 있고 동시에 존재, 즉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되며 손해 볼 우려가 있다. 이 등기를 하면 손해가 나타나야 돼.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 이건 간단한 저당권은 소유권 목적은 주등기고 지상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은 부기등기. 말소 회복은 전부 회복은 주등기, 일부 회복은 부기등기. 가등기는 본등기가 주등기면 역시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역시 부기등기. 그다음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나 가처분. 요 가압류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 목적으로 했다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은 부기등기다 이런 얘기. 요 정도 내용만 보면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간단한 이게 처음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 형식, 등기 형식. 요이 문제가 해당되는 게 일부 문제. 자, 35페이지 좀 잠깐 펴보세요. 작년 문제 좀 봅시다. 여러 번 여러 유형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3번 문제 보시면 자, 폈습니까? 35페이지? 자, 한번 원리를 보세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제3자 있는 경우 이렇게 이해관계 요걸 얘기해요. 이해관계 제3자 있을 때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를 할 수 없는 거. 이게 뭐야?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 뭐 주등기로 해. 승낙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거 이거 물어본 거예요.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거 어떤 거라고? 권리 변경 등기를 찾아라. 권리 변경 등기. 그러면 첫째 환매 특약 등기 뭐라고 했지? 항상 특약 항상 부기등기. 그 다음 저당권 이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항상 부기등기. 등기명 표시 변경 이거 이름 개명이나 주소 변경 항상 부기등기. 저당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 등기. 이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항상 부기등기지. 그런데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 이게 바로 뭐다? 권리 변경이야. 권리 변경. 권리 변경. 5번이 뭐라고? 권리 변경이야.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니까. 이때 이해관계. 이거 똑같지 않아? 저당권 증액하는 경우. 이게 뭐라고? 권리 변경. 이해관계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지금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즉 주등기로 하는 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 승낙과 관련된 문제를 알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어려워? 머리가 좀 아프겠네. 그래도 지금 이해를 잘해보세요. 이거 몇 개 안 되는데 이거 항상 주등기로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멸실 말소 빼놓고 소유권 보존 이전이야. 그리고 표제분 항상 주등기고 특약상 무조건 부기등기 권리질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전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다 부기등기. 등기명의 표시 변경 경정이라는 것은 명의자 주소 변경이나 이름 개명 같은 걸 얘기해요. 동일성 유지되니까 항상 부기등기. 둘 다 가능한 거 요거 세 다섯 가지 다 나와. 권리 변경, 저당권, 말소 회복,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여기 핵심이 다 있어요. 아시겠어요? 일단 처음엔 조금 어렵지만 요 정도 내용만 알면 대부분 문제 다 풀린다. 중개사 시험에서는. 자, 이렇게 하고 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쉬었다 해야 되겠는데 잠시 쉬었다가 지금 종류만 봤어.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내용에 따른 분류 뭐라고? 기입등기에서부터 일부 불일치는 변경 경정. 변경은 후발적 사유, 경정은 원시적 사유. 전부 불일치가 뭐가 있다고 했지 아까? 말소와 멸실. 말소는 등기상의 전부가 부족부, 멸실은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한 거예요. 회복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지? 말소 회복등기는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족부 말소 있을 때 하는 등기가 말소 회복등기. 그 다음에 등기 형식에 따라, 즉 방법에 따라 동기등 번호가 있으면 주등기, 자기 독립등 번호 없고 요 주등기에 꼬리가 붙어 있어, 가지번호, 이걸 부기등기라고 했어. 그래서 항상 주등기라는 거, 항상 부기등기라는 거, 경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다섯 가지. 이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아셨죠? 네. 조금 이제 처음에 잘 좀 적응이 안 되더라도 좀 이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요 정도 내용만 가지면 출제될 문제를 다 맞춰요. 중개사 시험에서. 갑자기 난감해지는 인상. 예. 네. 근데 이제 적응이 처음이니까 그렇지. 이제 몇 번 반복하면 되게 괜찮아요. 자, 10분간 휴식. 375조 가 보면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이 목적이 된다.